라벨라 오페라단의 갈라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김은균 리포터입니다. 라벨라 오페라단의 코로나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오페라 가수들이 총출동하였습니다. 이번 갈라 콘서트는 출연진만 200여 명에 달하는 대형 무대로서 화려하고 풍성한 무대를 만들었으며, 지휘자 양진모의 탁월한 곡 해석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특별히 팝페라 가수로 국내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연출가 안주은이 연출가 해설을 맡아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이제 공연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 공연들이 이제 생겨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관객분들한테 귀만 즐거운 게 아니라 눈도 좀 즐겁게 해드리자 해서 특별히 오페라하우스에서 무대 세트와 조명과 그다음에 이제 갈라 콘서트지만 배우들의 이제 동선까지 해서 정말 여러 편의 오페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신경을 썼어요. 복지TV 뉴스 김은균이었습니다.